심지어 여기 지금 용품 판대가 있었거든. 편의점 상품으로 안 팔고 렉사극장으로 바꿔버렸어.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미쳤네요. 아, 또 늘었어. 아니 이번에 크랙까지 늘었다. 크랙까지. 머리야. 너무 많이 늘었어. 머리 아프다 이제. 파톡. 자, 민주 태완 태훈님. 안녕하세요. 현재 파출료 입문 1년 반 정도 된 학생입니다. 요즘에 학생분들이 많이 드세요. 사연을. 처음에는 크랙 구찌로 입문하고 결국 사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 구찌가 개체 이름인가 보다. 개체 이름을 다 붙여놨네. 사진을 볼게요. 오, 사진만 봐도 진짜 피부 엄청 건강해 보인다. 이게 태구는 조금만 피 관리 잘못해주면 애들이 피부가 바로 상해서 티가 바로 나는데. 아, 얘가 사랑인가 보네요. 오, 익살리 한 마리 키우는 것 치고 되게 이쁘다. 큰 애가 이렇게 보면 좀 약간 무섭긴 해. 근데 이렇게 보면 또 귀엽잖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은. 와, 크다. 이 정도면 80cm급은 되겠는데 보니까. 아, 설마. 아, 이 사람, 씨.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자, 깜짝 놀랐네, 씨. 큰일 날 뻔했어. 아, 눈객 나올 뻔했어. 내가 좀 빨리 넘겼거든, 내가. 느낌이 좀 세서. 조지 뻔했네, 진짜. 아, 네. 방송 시작하자마자. 아, 깜짝 놀랐네, 씨. 가축류가 미래다니. 아침에 내 모습. 살아있네요. 야, 좀 애들 살아있네. 앞으로 카메라인 걸 엉덩이로 가면 좀 기절할 것 같아. 깜짝 놀래. 나이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네. 일단은 뭐, 재밌는 사연 감사했고, 다음부터 이거 똥 싸는 영상 보내지 마세요. 자, 다음은 정대희님이시고요. 일반인 아닙니다. 이분이 원래 실내동물원 하셨던 분인데, 지금 브리더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건지. 예,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리셨네요. 이분도 갈 때까지 가셨네요. 소소하게 실내동물원 하셨던 분이신데, 이 지경까지 왔네요, 지금. 조절 왔네요. 이거 다 크랭가요? 와, 어마어마한데. 자,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합니다. 파충류 입문한 지 1년 9개월 됐고, 1년 9개월 됐는데 벌써 샵 사장이에요. 올해 초부터 크레에 빠져 처음에 10마리로 시작한 크레가 현재 25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250마리요. 250마리. 하루하루 너무 재밌는 파충류 생활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크레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셨대. 근데 자본력이 어마어마하신가 봐. 10마리로 시작했다가 현재 250마리까지 늘었다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몬스터팻 사장님이요. 가까이 계셔서 아시는 건가? 우와, 너무 많다 이거. 이거는 샵 말고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이만큼 해놓으신 것 같은데. 미쳤다. 이거 다 크레예요 이거. 와, 이분도 약간 변태구나. 지금 살짝 엄청 깔끔해. 이 정도 관리할 정도로 뭐 거의 뭐 변태들 아니면 이렇게 관리 못하죠. 서큘레이터 다 넣어놨고요. 환기 때문에. 오, 릴리 콜 접니다. 사실 몬스터팻 사장님이 가게 운영하시다가 저희 가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세요. 몇 달 전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다 가셨는데, 그때는 크레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몇 달 사이에 250마리까지 늘리셨네. 와, 퀄리티 완전 쌩꼬만데 퀄리티 엄청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베이지인데 퀄리티 어마어마하네요. 아, 익살리. 아니요, 내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크레 키우라고 시킨 적은 없어. 그게 왜 내 때문이에요. 그냥, 아, 저는 그냥, 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신 거지. 부모님 급발진하지 마세요. 얘라고. 레드 트라이컬러 익스트림 할리퀸이. 아, 이렇게 이 포스터 저기 우리 김일우님 포스터네요. 그죠? 이 요즘에 이 포스터 어디 가도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걸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하셨구만. 사진 보니까 지금 각 잡고 지금 사연 신청하셨네. 크레. 야, 형질 올라온 거 보소. 장난 아닙니다. 닮아도 뭐 이 정도 퀄리티 닮아면 괜찮죠. 키울만 하죠. 아, 몬 XX 패시라고 해주세요. 몬스터 패시라고 벌써 말했어요 지금. 홍보가 아닌 정말 행복한 단어를 보내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괜찮아요, 홍보하셔도. 아, 저희 채널에 샵들 홍보하러 많이 오십니다. 괜찮습니다. 예. 파충류에 빠지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예. 아, 근데 익명으로 해달라는 분들 있잖아요. 좀 제발 부탁인데, 처음부터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놓고 하세요. 꼭 사연 다 읽고 다 내려보면 제일 마지막에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데? 이런 데가 있어? 이거 편의점이죠. 편의점에 지금 맥사육장이 있어요. 지금 시우네, 시우.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재밌겠다 이거. 이 사연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서 어느 편의점에서 레게 크레 패트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란 저런 것이군요. 편의점 사장님인데 편의점에 지금 렉사육장을 갖다 놓고 파충류를 키우고 계세요. 아, 이거 오늘 편집각이다 이거. 24시간 분양 가능. 2019년 2월 4층 한동으로 크레 한 마리로 시작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한동 늘어나다 보니 이젠 레게 패트 300여 마리. 300마리.
아, 목포 사막도점. 아, 사막도가 거기 동네 이름이구나. 시우 목포 사막도점에 가시면 파충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늘어나더니 이제 300마리까지 늘어났다. 야, 조정하네요. 제대로 조졌네. 부치는 50마리. 편의점에서 혼자 냄새 안 나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편의점에서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관리를 열심히 하신다네. 조만간 편의점 접고 조금 더 늘려보려. 아, 잠깐만요. 편의점을 접고 늘린다고요? 도전하는데요, 진짜. 아니, 편의점을 하셔야지 왜 파충류를 늘려요? 응원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재밌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어우, 너무 재밌다, 이거. 아니, 이제 뭐, 우리 구독자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막, 다들 폭주하고 있는데, 진정하세요, 지금. 머리야, 뒷골 땡긴다, 지금. 와, 이거 편의점. 와, 이거 더 늘어났구나. 아까 전에 이 사진이었거든. 심지어 여기 인큐베이터 보이시나요? 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금. 아, 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금. 야, 제대로 조직 케이스입니다, 지금. 진짜, 전남 목포. 아, 여기를 찍으러 가야겠다, 나. 나 여기 무조건 찍으러 가야겠다. 우리 채널 컨셉이랑 너무 잘 맞아요. 조짐 IH. 아, 또 늘었어. 파충류 되면 인생 도진 사람들 모임 거의 뭐 넘버원급이네요, 이 정도면. 심지어 여기 지금 용품 가판 대가 있었거든? 편의점 상품으로 안 팔고 렉사극장으로 바꿔버렸어.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아, 미쳤네요. 아, 또 늘었어. 아니, 이번에 크랙까지 늘었다. 크랙까지. 머리야. 너무 많이 웃어서 머리 아프다. 아니, 점주님 이거 괜찮나요 이거? 아니, 이거는 지금 편의점에서 그냥 완전 브리더샵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의 사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 본사 직원도 구경하고 간다. 아, 여기 처음에 여기 한동 있었거든? 근데 지금 한동, 두동, 세동, 네동, 다섯, 여섯, 일, 와, 7동까지 늘었어요. 웬만한 브리더샵만큼 늘었어요, 지금. 파창인들의 거의 뭐 성지 같은 곳입니다, 지금. 편의점에 이런 사육 환경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지금. 우와! 퀄리티가 갈 때까지 가신 분이시군요, 진짜. 블랙라이트도 있고. 와, 이건 뭐죠? 패러독스인가요? 끝났다. 편의점 접읍시다, 이제. 편의점 접고, 그냥 브리더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와, 블랙라이트 패턴리스트다. 자, 편의점은 이제 끝난 걸로 하고. 아니, 농담입니다. 야, 귀엽다. 짠다. 위롬으로 결제 가능한가요? 아이고, 우리 톡방에 올려줬던 사진이다, 그죠?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 이 친구. 레게 시장이 망했다, 망했다 해도 레게는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봤을 때. 진짜 너무 귀여운 애들 많아. 오! 야! 편의점, 레게, 크레,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능력자. 아, 크레 퀄리티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와, 진짜. 대박 사연이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편의점 아닙니다, 이게. 심지어. 와, 미쳤습니다. 제가 오늘 리액션 너무 빡세게 해서. 힘드네요, 자.